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서 네.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일부터 오늘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캔들 교육을 준비하는데 자 오늘도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 내용 기준에서 많이 알고 가시기를 바라며 네. 오늘도 뭐 뒤에서 히든 종목도 준비했죠. 그래서 지금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상승 전환 캔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샛별형 그리고 오른쪽에 샛별 십자형인데 이 캔들 이제 두 번 이 거래 캔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 기준에서 몸통이 있고 또는 몸통이 없는 도지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에서 샛별형 그리고 샛별 십자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 이렇게 샛별형이 나왔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고 앞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바닥 구간에서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 신뢰를 갖고 공략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에 대한 사례를 좀 볼 텐데 과거에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의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눌리긴 했지만 과거에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일본 기준에서 19년도 11월부터 해서 12월 6일까지 흐름인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3거래일, 4거래일까지 이어지면서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뭐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조건이 충족이 됐고 두 번째 기준에서 보시면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이상의 하락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보시면은 에코프로뱀 보시면은 하락률이 고점 대비해서 12.41%가 하락하면서 대형주 기준에서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좀 봐야 되는데 1거래일 캔들이 이제 음봉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형성이 됐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고 자, 네 번째 조건 보시면은 1거래일 캔들이 몸통의 3분의 1 지점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부분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왔죠.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형성이 되면은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제가 자세하게 표시를 해왔는데 자 보시면은 1거래일 음봉의 몸통 절반을 3거래일 캔들이 넘기면서 충분히 이런 기준은 다섯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캔들이 도지기 때문에 샛별 십자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충분히 샛별 십자형으로 볼 수 있고 에코프로뱀은 이제 매수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샛별 십자형이 발생되고 나서 23년 3월 23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5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대박 종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교육해드리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예제 종목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바로 에코프로인데 동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잠시 또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에코프로 일본 기준에서 이제 22년도 11월 30일부터 해서 23년도 1월 2일까지 일본 기준에서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3거래 이상 나왔죠. 충분히 그렇다면은 첫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기준에서 대형주는 10% 이상 하락률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고점 대비해서 26% 정도의 하락률이 나오면서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충분히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준에서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충분히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절반 아래에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 부분도 자세하게 보시면 첫 번째 음봉의 절반을 돌파하는 세 번째 캔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런 때는 샛별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캔들이 바닥에서 형성이 됐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시면 어때요? 에코프로 샛별형이 발생되고 나서 무려 645%의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캔들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에서도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사례 종목은 솔트룩스 기준에서도 제가 또 준비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하락 추세가 고점 대비해서 67%가 나오면서 보시면은 샛별형의 모양이 나왔죠. 충분히 샛별형을 볼 수 있고 하락 추세도 길게 이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충족이 되면서 솔트룩스 기준에서 올해 4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77%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리고 HMM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HMM 기준에서 뭐 주봉 기준에서 보시면 20년도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47%의 하락률이 나왔고 자 보시면은 샛별형의 충족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샛별형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21년도 5월까지 무려 1489%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과거에 캔들이 나오고 나서 많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앵커님께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샛별 십자형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받으러 봤고요. 사례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이 어떠한 종목일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전무관님,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힌트를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간단하게 조건에 충족됐는지 먼저 네.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히든 종목 주봉 기준에서 23년도 2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보시면은 하락 추세가 3거래 이상 나왔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20.40%가 하락률이 나오면서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첫 번째 음봉의 절반을 돌파하는 3거래 캔들이 양봉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분히 샛별형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히든 종목 주봉 기준에서 샛별형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아직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모양이 한번 보이시나요? 혹시 이 모양 기준에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면 주가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준에서 보시면 어때요? 사케다 오법 기준에서 3천 기법인데 주가가 바닥을 세 번 찍으면 다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사케다 오법 기준에서 3천 기법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방송에서는 교육해드릴 수 없지만 제가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늘의 방송 자료 그리고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종목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은 올해 최대 잭팟 수주가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실적 또한 꾸준하게 긍정적인 또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수주만 이어진다면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도 기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하실 분들은 오늘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히든 종목도 알고 오늘의 자료도 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